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한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주목해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다고. 네. 여러분의 기운둥이. 네. 서상현 팀장. 또 안 보면 서운해요. 네, 서상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말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러게요. 정리를 할까요? 네, 전체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주간 증시 전망 그 사이트 들어가 보면 이 위클리가 있거든요. 네. 위클리 안에 대체적으로 그 일정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월요일 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발언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난 9월 1일 날 인플레이션은 위기 이전보다 약하고 경기는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 경기 별로 안 좋다라는 것들을 언급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얘기가 좀 시장의 관건이고요. 중요한 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보다는 그 다음 날입니다. 화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하원 이제 은행위원회 쪽에 들어가지고 하원 청문회가 있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원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어요. 여기서 뭔가 얘기하겠죠. 그거는 재정정책인데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가서 이야기할 게 있나요? 그게 이제 경제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 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뭐 하원 의원들이 또 질문을 하겠죠. 야,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주택 담보 대출 이게 연체가 되고 있다. 연체가 한 1,100만 명? 네.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소비가 이게 소비 심리 지표는 좋아요.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 자체가 꺾였어요. 꺾였고 그다음에 그 어저께인가 지난 금요일 날 JP모건 쪽에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확 밀렸던 게 그 소비 심리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술주 선물 옵션 만기일도 네. 있었지만 그 JP모건에서 소비 지출과 관련된 그 지표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드 극잖아요. 네. 그걸 통계로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이게 사실은 미국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인데 이게 위축되고 있다. 그러면은 3분기 성장률 자체는 QOQ, 지난 분기 대비 분기니까 이번 분기는 예측치가 30%가 넘어요. 역대 최고치죠. 이번에 뭐 주말 동안 나온 거 보니까는 경상 적자도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코멘트들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고 지난 6월 달에도 그랬지만 지난 9월 달에도 그랬고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외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네. 좀 보여왔었잖아요. 그래서 중립 이하 이슈. 물론 이제 이날 같이 발언이 있는 게 이제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있는데 문우신이야 워낙에 이제 그 친정부 그렇죠. 그 공무원이니까 그러니까. 정부 최고 뭐 트럼프 최고 얘기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있지만 그다음에 넘어가서 화요일 날 또 테슬라 배터리데이가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머스크가 어떤 내용으로 언급을 하는지. 그가 뭘 할 것 같아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바빠서 지금. 좀 요즘 바쁜가 봐요. 회사 좀 돼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지 혼자 이제 되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스페이스X 하는데 예, 로켓 엔진을 쌓아 올릴 때 전기 배터리를 올리는 거야. 뭐래? 미안합니다. 아이고. 일단은 그 안에 그 잠깐 있는데 도이치뱅크에서는 이번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대폭 향상된 성능으로 관련 산업 개선을 언급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비용 곡선을 빠르게 감소시켜서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할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네. 테슬라의 실적 자체가 따져놓고 보면 전기차 판매에서 흑자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자기 본업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비용 절감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 배터리 비용 절감 있잖아요. 배터리 가격을 그 좀 낮추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이슈로 좀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저 그 전기차가 좀 많이 팔리면 그럼 자연스럽게 규모 경제가 발생해서 그 코스트 다운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만큼까지 아직까지 팔리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것 같아요. 뭐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리더로서의 테슬라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이게 도이치방크는 워낙에 테슬라 쪽에 친 성향을 좀 갖고 있어서 네. 그 관련 내용들을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죠. 뭐 그다음에 뭐 관련된 내용에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뭐 장거리 주행 가능한 배터리를 몇 년간 개발을 했었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터리 매출이 전 사업 매출의 50%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배터리 회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체가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게 출력이 좀 좋고 뭐 이러면 실적으로 배터리 자체가 그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있고. 뭐 배, 그다음에 우주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지면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아니 뭐 어찌 보면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거나 전기 배터리를 여기 그것도 성능을 올리는 거나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배터리가 좋으면 그 위에 좀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아까 저기 그 GMP 봤잖아요. 그러니까 GMP 만들어가지고 그냥 요즘은 다 모듈화돼 있으니까 블록 꽂듯이 꽂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 최고죠.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뭐 어떠한 내용들을 언급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 쇼킹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해서 지난번에도 뭐 방탄유리 해머로 때리고 장난 아니죠. 힘이 그 정도 셉니다. 재밌어요.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많은 IB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지만 현재 주가보다는 낮아요. 대부분 다.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좀 있어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수요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하원에서 또 다른 위원회 쪽에서 이번에는 코로나 현재 상황과 경제와 관련돼서 의회 중원이 준비돼 있어요. 이번에는 지원책하고 관련이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다음에 그날 또 이제 퀄스 연준 이사가 경제 전망과 관련돼서 언급이 좀 있고요. 그런데 나는 그 FOMC가 끝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FOMC 그거 할 때 점도표 다 찍었잖아 자기네들이. 네. 예. 뭐 특별히 나와서 얘기할 게 있어요. 파월이 워낙 이제 노출이 잦아서 새로운 얘기에 대한 기대가 사실 별로 없죠.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의원들은 또 질문들이 또 다른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서 기자들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들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하원에서 했으니까 이제 상원에서도 해야죠. 하고 상원에서 파월 가문의신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 내내 이제 트럼프는 미국장 끝나고 나면 항상 기자회견을 원래 안 하다가 네.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매일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요. 선거 운동하는 거지.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추이를 보면 이제 지난번에 4월 달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줄어들다가 다시 급증을 해서 7만 명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줄어들어서 3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다가. 맞아요. 이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5만 명까지 올라와 있고요. 계절 독감이랑 같이 섞여서 그것도 좀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 경제 재개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망자 수가 이제 20만 명을 넘어섰고요. 주말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그 트럼프하고 그 바이든하고 계속 말싸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는 많은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말들의 향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여기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발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주 동안 미국 증시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봐왔지 않습니까? 특히 대형 기술주 위주로 어느새 애플 같은 경우는 20% 30% 가까이 급락을 했으니까 고점 대비 20% 넘게
이제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서브미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수급적인 이슈가 어느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지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지난번처럼 그런 변동성보다는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는 있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세는 유입될 수는 있어서 미국 증시가 견고함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발언들이 어느 방향으로 또 시장을 또 움직이게 만드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히 쌓여있긴 하지만 이러한 발언들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요인들만 놓고 보면 파월 연준의장이 그러겠죠. 재정적자 빨리 확대해서 추가 부양책을 쓰게 돼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우리 금리 인상 못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 전까지 우리가 뭐 그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성 그 무기는 많이 있어. 근데 이걸 또 국회에서 보면 무기는 많이 있는데 지금 안 써.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긍정적인 발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앨런 머스크가 정말 획기적인 발표를 하면서 그 테슬라의 급등을 좀 야기시키면 그동안 이제 시장이 좀 화두가 됐었던 그 성장주들의 그 대형 기술주라고 칭하는 이 판기업들의 반등을 좀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이제 반면에 이걸 반대로 이제 악재성 재료로 해석을 해버리면 파월 연준장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발언들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FOMC 결과처럼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보면 FOMC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연준이 이제 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부양책을 쓸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유동성 공급을 뒤로 지연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다시 재차 확인을 하면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발언을 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뜬금없는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면 그 테슬라의 급락은 야기시킬 수가 있고요. 반면 그렇게 돼버리면 테슬라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러 가지 판기업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보긴 했지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빠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의회에 가서 이제 그 청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재정 정책을 하려고 해도 국채 발행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사줘? 연준이 사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사실 왼쪽 주머니에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고 최근에 보니까 연준 대차대조표의 자산 규모를 보니까 최근에 저기 그 저 양적 완화 잘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확 늘었어. 네. 결국은 이제 그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 그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쪼다보던 재정 저기 그 투입액만큼 연준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올라갔다. 그러면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거기에 받아들이는 그거를 파월이 푸느냐, 저기 그 문우신이 푸느냐, 그거 차이인 거지. 그러니까 둘이 내가 볼 때는 여기도 약속 대련을 하고 있나? 그게 이제 저거예요. S&P 신용평가사 S&P가 네.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할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코로나 이슈 이전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부양책을 썼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했었던 거였죠. 얼마 전에 이제 물론 이제 플러스 정치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9월 말이 되면 이제 회기가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 정부 회계. 여기 또 보면 뭐 재정절벽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재정절벽 이슈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펠로시 연준 하원 의장이 얼마 전에 어저께 금요일 날에도 그랬었지만 9월 달 회계 끝나고 나면 원래 그 이게 8월 달 정도부터 논의가 되고 9월 달에는 합의가 돼서 다음 회계 년도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임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찬성을 한다. 아, 그건 합의가 된 거예요. 네, 합의가 된 거예요. 매번 그렇게 땜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매년 그래왔었어요. 한 3개월 정도씩. 그래서 이번에도 그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정 절벽 이슈는 없다. 다만 이제
문제는 재정적자, 아니 재정 지출과 관련된 추가 부양책과 네. 관련돼 가지고 여전히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간극이 크고 이것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합의를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합의는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1,100만 명이 넘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만 문제 충격이 와도 이 사람들 다 쫓겨나거든요. 아 근데 문제는 그게 저기 그 이 계속해서 갚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국면에서 그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못 갚는다면 차라리 탕감을 해줘야지. 결국 그렇죠. 이해시키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뭐 그거 같은 경우는 논란이 계속 있어요. 이제 뭐 고용이 그 실업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고용의 질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 지표라고 하는 게 제가 보고 있으면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많은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 뭐 몇몇 개는 좀 이제 그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온 지표 보면은 완전히 좋을 줄 걸리게 생겼어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있어서 이 변동성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크긴 한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만 놓고 보면. 네.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미국의 경제 자체는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월은 그 얘기를 분명히 언급을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선물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로 긍정적인 내용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형주들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변동성을 키웠다라면.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호재성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 미국 주식이 3주 연속 빠질 때 우리나라는 3주 연속 올랐어요. 그 차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전에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기로 갈 때 우리는 못 갔잖아요. 그전에 우리나라는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점을 놓고 그 수익률을 맞아요. 따지느냐 이 차이건 한데 대체로 보면 지금 시장 자체는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이제 그 말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말들이 크게 영향을 안 준다라면 그냥 수급적인 것만 놓고 보면 네. 이번 주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폭이 클 거고 한국 증시는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당면 저기 그 현안 중에 하나가 틱톡이에요. 네. 틱톡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다운을 막았다고 하는데 안 막았어요? 틱톡은 27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틱톡을 이제 뭐 오라클이랑 뭐 월마트가 이제 합의해서 뭐 트럼프는 찬성을 했잖아요. 이제 원래 이제 이거를 인수를 할 때 이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을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그 중국이 막아버렸어요. 수출 금지.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팔지 못하고 그 회원들 있잖아요. 회원 숫자 정도만 파는 정도로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넘어갔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말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위챗까지도 들고 넘어갔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끝나고 나서 이거를 일주일 연기를 시킵니다. 이제 다운로드 막는 거를 일주일 연기를 시켜요. 그게 틱톡만 빼준 거죠? 위챗은? 둘 다 다. 아 그래요? 위챗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연방법원은 아닌데 그 캘리포니아 쪽 주 법원에서 이거 행정명령 문제 있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래서 이게 법적인 싸움으로 넘어갔다라고. 이게 이제 위챗을 이제 막은 거잖아요. 이제 그거 이제 표현의 자유, 헌법 수정헌법 1조 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이거를 막아버렸거든요. 행정명령을 제안을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법적 싸움은 또 이어지면 계속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그 다운을 막는 거는 나중에 그 가처분 소송에 내면은
못 막을 수도 있겠네. 지금 현재는 뭐 계속적으로 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말만 하는 거죠. 말만 하는 거죠. 약속도 이런 일이니까. 결국 결론은 늘 그거. 참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뭐 이번 주 또 더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말들도 있지만 또 봐야 되는 거는 이게 미국장 이제 화요일 날 끝나고 나서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의 매출도 있기 때문에 이거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 독일이나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미국의 제조업 PMI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예상치는 지난달보다도 좀 더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낙관적이긴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그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상을 좀 하이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 같은 경우도 이게 유럽 유로존 쪽에서 경제 지표 뭘 봐야 되냐 하나만 꼽아봐라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이프 지수. 이 이프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로존 전체 경제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유럽도 지금 다시 그 셧다운, 락다운을 할 수 있는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유럽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만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쪽이 다시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안도만 해도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주말에 어제 이제 82명, 그다음에 오늘 한 70명 정도. 70명 나왔어요. 네, 7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2.5 단계로 좀 좁히면서 그 흐름 자체가 좀 안정을 좀 찾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걔네들이 왜 안 하는가 몰라. 걔네는 이 역학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N차 감염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지역사회 감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네가 왜 알아야 그렇죠. 돼, 정부가. 이거와 관련돼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뭐 공공을 위해서라면 공공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게 동양과 서양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관심이 없지만 나한테는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인권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 의무나 책임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예요. 그렇죠. 서 팀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미국의 대선이 이제 맞아요.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저기 그 유튜브 채팅창에 그 한 분이 올려놓은 게 있는데 미국사는 진의 그 전언에 의하면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아.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있죠, 그렇게 뭐.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좁혀지다가 다시 벌어지고 다시 벌어진다. 다시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연방 대법원 그 사망을 해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싸움을 하고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판사가 사망한 거는 아마 그 저기 그 진보 보수의 그 이 자릿수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이죠. 네, 5대 4인데요. 그 법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클린턴이 임명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트럼프는 사망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내가 빨리 추천할래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게 사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고인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난리가 났고요. 그 지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고 상원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상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원은 지금 쉬운 3명으로 이제 공화당이 훨씬 우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공화당 의원 2명이 야 이거 다 차기 대통령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한두 명만 더 넘어가 버리면 이탈하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그게 지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그래요?
아무 때나 해도 되고. 열려 있는 거.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논란이 좀 많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5대 4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명을 하게 되면 보수가 한 명 더 늘어나면서 6대 3으로 완전히 이제 갈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면 이제 상당히 미국의 법안들이 보수화 될 가능성이 보수화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보수화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그 극우화 될까 봐 걱정하는 거지. 뭐 그럴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뭐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서 지금 현재 연방 대법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미국 대선의 정치 쟁점화가 돼버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대부분의 그 표결 같은 경우는 네. 한 2에서 한 5% 좀 많은 데는 한 10% 정도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은 민주당이 분열이 이제 없어졌고 또 하나는 그 도심 지역 그러니까 친민주당 쪽의 그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도심 지역의 투표율이 이제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그 하는 여론이 의향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높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우편 선거가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편 투표하는 경우는 이미 다 이제 보낸 거 발송한 거 아닌가요? 발송하고 지금 투표하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몇 개 주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금 한 40여일 남았는데 요 사이에 일어나는 저기 적극적인 변수들은 영향을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우편 투표는 이제 그것도 선거 딱 끝나고 나서 개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지 않고 이제 현장 투표만 갖고 승리 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 하는데 우편 투표 결과는 반드시 다 합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 합쳐야죠. 합쳐야죠. 근데 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겼다고 그러니까, 선포해버려야 그러니까 이제 그 우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민주당 성향의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걸 애써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혹시 본인이 지게 되면은 그러면 불법 이제 선거다, 부정 선거다, 뭐 대규모 소송 집단적인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게 이제 가장 미국 대선을 놓고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법인세 인하에서 미국 정치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네. 법인세 인하 같은 경우는 하원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80에서 90%이기 때문에 지금 과거 지난 2016년도처럼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장악을 해서 그때 법인세 인하를 해서 체제 개편을 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오히려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질 거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 트럼프의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역전을 해도 불확실성이 있고 이래도 저래도 트럼프가 져도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나서 네. 어느 정도 내년도 뭐 한 1, 2월 달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또 있죠. 그리고 미국 대선발 불확실성 요인은 한 분기 정도의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이 대응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이겼어요. 그럼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2월 달이요. 2월 달, 네. 2월 초. 네. 그러면 딱 취임하고 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날 것이냐? 끝나죠. 취임하고 나면 끝이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취임하면서 회계 그 상하원의 회계가 또 시작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저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0일 남았는데 지금부터가 완전히 저기 이제 그 이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뭐 지금까지도 복잡했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력 투구들 할 테니까 양쪽에서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40일. 그래서 29일 날이 중요합니다. 29일 날이 그 우리 추석 네, 직전이잖아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29일 날 미국의 이제 1차 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이 있는데 이 폭스뉴스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바이든이 어리버리하거나 죄송합니다.
어버버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게 그런가요? 말을 잘 못한다든지 말을 좀 잘 못하든지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뭐 이상한 말들을 하면서 뭐 시장이 경랑을 뭐 지지율 차이 자체가 경랑을 보여버리면 시장 자체는 상당히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TV 토론을 반전의 기회로 삼겠죠. 지금 현재 그걸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그 약물 검사도 해야 된다, 도핑 테스트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추석을 앞두고 시장 자체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시장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것도 있고 이제 마무리 국면을 좀 들어서 보면 이번 주가 우리가 매매를 하고 나면 다음 주는 이제 월 화만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화요일은 또 이번에 고향 앞으로가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손치더라도 이제 바로 저기 그 저 명절 연휴 전이니까는 좀 저기 그 슬로우해진다고 본다면은 이번 주가 이제 저기 그 주로 매매가 되는 거고 요 이제 그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어닝 시즌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게 굉장히 큰 공백이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 맞춰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됩니까? 주식하지 말아야죠. 그래. 일단은 이번 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들이 향연이 좀 준비되어 있지만 네. 이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지난주까지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을 그 끝나고 나면 이번 주는 좀 반등을 줄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말들에 의해서 완전히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물론 이제 뭐 차트를 중시하기는 사람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에 미증시가 그 상승하지 못하면 뭐 큰 폭의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이제 IB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네. 일단은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증시가 만약에 반등을 준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견고함을 좀 보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이제 차익 그 수익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좀 현금화하고 일단은 너무 불확실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대선도 그렇고 연말 아니 월말 월초잖아요. 우리 이번 추석이 그러다 보니까 주요 경제 지표들이 너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거기다가 또 월말 월초 뭐 여러 가지 그 변화 욕구들이 좀 많고 분기 말 뭐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기관들의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큰 추석 연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서 좀 시장을 좀 조율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어서 좀 범퍼 역할을 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시간의 공백 지난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두자 이런 이야기로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이번 주 어떤 부분 염두에 두고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서상현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